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캡입니다. 자, 오늘은 PT병의 상추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아주 잘 자란 상추들이 있습니다. 제가 PT병에 기르고 있는 것들인데 크기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심은 지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심었기 때문에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정도 된 건데 요게 지금 바로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리고 30일 된 거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죠? 자, 이렇게 기르기까지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 시행착오를 잘 극복을 하고 이렇게 잘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수경재배를 할 게 아니면 흙이 필요합니다. 흙이 필요하죠. 이 흙은 뭐 구입을 한 게 아닙니다. 배합토나 상토, 뭐 분갈이용 흙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화분에 있는 흙들입니다. 그 집들이나 뭐 가게 개업식 같은 데 들어오는 화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기르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이런 흙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두면 충분히 좋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그런 화분들이 한 몇 개씩은 있을 수 있죠. 예, 우리 집에도 그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르고 있던 것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리고 이 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흙 속에 예,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양분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양분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부터 요게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그 다음에 요구르트. 예, 마트에 가면 가장 싸게 파는 유산균 요구르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멸치가루입니다. 계란껍질, 그 다음에 퇴비, 그 다음에 복합비료. 요렇게 필요합니다. 자, 요 쌀뜨물하고 요 요구르트 넣는 용도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당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쌀뜨물에도 당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녹말입니다. 당질이 들어있죠. 그리고 요구르트에 당질이 들어있고 이 요구르트에는 또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탈지 분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한테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을 하면 아주 나중에 흙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아주 좋은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쓸 수도 있지만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껍질과 멸치가루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칼슘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걸 넣어줍니다. 식물을 기를 때 칼슘이 결핍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저런 잎채소인 경우에는 잎의 끝이 말라 들어가는, 타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칼슘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잎이 얇아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칼슘을 적정량을 투여를 하게 해주면 잎이 아주 튼튼하게 자랍니다. 좀 두께감도 있고 탄성도 있고 끝이 말라서 이렇게 타들어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비, 이거는 필수죠. 이거는 돈분으로 만든 겁니다. 돼지 돈분. 네. 그리고 여기 복합비료, 이 복합비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세 가지 영양소가 있죠. NPK, 질소인산칼륨,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나머지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도 다 여기 배합이 돼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필요한데 필요하지만 요거를 사용하는 양을 조절을 못하면 이거는 넣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작물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흙이, 이 토양이 산성토양으로 변합니다. 산성토양으로 변하면 식물 뿌리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주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상추나
여타 작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pH 농도가 6.5에서 7.5인 경우에 가장 잘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산성이 되죠. 그리고 너무 알칼리성이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죽진 않을지언정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흙의 양은 6리터 정도 됩니다. 이 6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복합비료의 양은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해보고 그러니까 뽑은 레시피입니다. 양이죠. 그리고 요 거름은 500cc 정도 됩니다. 500cc 넣어주고 계란은 계란 껍질은 한 좀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한 10개 정도 잘게 부셔가지고 넣어주시고 이 멸치를 손질할 때 나오는 대가리와 내장 이것들을 말려서 분쇄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이걸 한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요구르트는 한 2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2개 정도 요거 한 개, 낱개로 가격을 따져보면 한 100원 정도 합니다. 한 2개 정도 넣어주시면 정말 식물이 자라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요 쌀뜨물은 요 흙의 농도를 맞추는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흙의 농도는 요렇게 딱 지어서 놨을 때 요렇게 뭉쳐지는 정도 그리고 손으로 눌렀을 때 요렇게 부서지는 정도 너무 질적거리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배합이 됐는데 이제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냥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당질이 들어있고 계란껍질, 퇴비, 비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안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는데 그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가스들이 식물 뿌리에 아주 치명적인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말라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기다려 줘야 됩니다.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숙성이 되는 기간을 기다려 줘야 된다. 그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잘 숙성이 된 다음에 이제 이 흙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상추나 다른 작물들을 저렇게 크게 빨리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분을 만들어야겠죠. 피티병에 한다고 했으니까 피티병을 활용하면 됩니다. 잘게 구멍을 내주는 것은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여기에다가 뚜껑을 닫는 구멍에다가 물티슈를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두 장 정도 넣어줍니다. 가운데에 위치하게 뭐 키친타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정도 위치하게 해서 흙을 이렇게 담아줍니다. 이렇게 흙을 담아서 적당히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 작물을 심고는 물을 듬뿍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져주지 않으면 흙이 완전히 훅 가라앉으면서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져주시고 이 가운데다가 이제 심고자 하는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심은 다음에 이제 밑에 자른 부분 자른 부분 있죠. 여기다가 물을 한 3분의 2 정도 담은 다음에 이 심지를 물이 당기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물이 이제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여기에 수분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 급수 방식입니다. 물이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냥 보관이 아니라 방치해 두시면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아주 건강한 그리고 튼튼하게 크게 자라는 작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PT병에 기른 저 상추 저렇게 크게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증된 방법이고 저렇게 결과물이 있는 걸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